휴가 나왔는데 여친도 봤지만 여친 본 다음 날에 딴 여친을 보러 KTX를 타고 타지를 간다는 거야. 딴 여자애를 보러. 그래서 미친놈이야? 왜 여친을 두고 딴 여자를 굳이 만나라고 하니까 친구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너 여친은 허락했어? 걔 싸워서 지금까지 연락 안 해. 그 남자애? 뿔테 안경에 빡빡머리에 100kg짜리 남자예요. 뭐 이전에 미리 확실히 말하는 거지만 이건 100% 저의 생각이고 100% 그냥 저만의 상상으로 만든 이야기예요. 저가 그냥 상상으로 해본 이야기야. 그냥 상상으로. 자, 며칠 전에 제친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랑 그 친구의 친구 이렇게 세 명, 저 포함 세 명이서 만났어요.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 A는 굉장히 뚱뚱하고 굉장히 못생기고 굉장히 못 꾸며 안 꾸미고, 그리고 그 휴가 나온 A라는 친구의 친구인 B는 엄청 잘생겼어. 진짜 잘생기고 엄청 착하고 진짜 딱 교양 있고 격식 있고 그냥 진짜 가정교육 잘 배워온 사람이란 게 보여. 막 과하지도 않고 오버하지도 않고 아부떨지도 않고 처음 만났는데도 그 진짜 적당히 선 지키면서 대화하고 하는 게 진짜 무슨 유럽 귀족 예의를 배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의 있고 교양이 있었어. 이 친구들을 보면서 생각했고, 저희 대학에서 제 과에서 저랑 친하게 된 어떤 형이 있어요. 되게 잘생기고 진짜 교양 있고 진짜 착해. 선도 잘 지키면서 예의 있게 날 대해주면서.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잘생긴 사람은 인싸가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좀 남들 잘생김의 기준도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내 생각엔 확실했어. 진짜 잘생긴 사람 인싸 안 돼. 좀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인싸 아싸 얘기를 또 죄송하게도 좀 들게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많이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며칠 전에는 군대 휴가 나온 친구랑 막 홍대, 부평 이런 시내를 돌아다니면서도 봤는데 엄청 이쁜 여자분들이랑 같이 다니는 남자 다안 잘생겼어. 진짜 잘생겨서 되는 게 아니었어. 오히려 제가 확실하게 제가 본 100%의 경우 제 눈으로 본건딱 이거였어요. 대학에서 엄청 이쁜 막 인싸 여자애들이랑 같이 다니는 인싸 남자애들은 딱 이렇게 생겼어. 완전 촐싹 까부리상. 극도의 촐싸기? 극도의 까부리상 아니면 한 90kg, 80kg, 90kg 되는 그 덩치는 포근한 곰상. 이 외에는 못 어울리더라. 이 외에는 제가 다닌 시내를 돌아다닌 남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시내 다니면서 본 사람은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인싸 여자애들이랑 노는 남자들은 제가 지금까지 본 활발하고 대학생활 잘하고 여자분들이랑 자주 놀러 다니는 사람은 정확히 이거였어. 완전 까불이 아니면 완전 곰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건 저도 압니다. 근데 한 번은 진짜 난 이걸 깊이 생각해보고 한 번은 누군가랑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누군가랑은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전 감히 90%라고 단언합니다. 왜 내가 인싸가 안 됐는지, 인싸 되는 사람들은 뭔지 확실히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못생겼지만 못생겼지만 뭔가 그래. 냉정하게 말하면 내 얼굴이나 내 성격, 내 관상이 그냥 쉽게 와서 편해질 수 있는 얼굴은 아니야. 굉장히 싸가지 없이 생겼고 진짜 나쁘게 생긴 건 나도 맞아. 나도 알고. 진짜 친해지기 전까지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서 일단 내 생각엔 선입견을 갖고 다들 날 친하게 안 만들려는 것 같기도 해. 내가 접근할 수도 없는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제 친구 중에서 90kg가 넘고 검은 뿔테 안경에 머리는 그냥 평범한 투블럭에 드라이도 안 하고 바지도 뭐 요즘 유행하는 그런 스타일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이름 모를 동대문 등산화에 그냥 고무줄 추리닝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 그래도 얘가 말은 되게 재밌게 잘해. 이 친구는 쓰리썸을 했습니다. 삼각관계도 만들었고 자기를 두고 두 여자가 싸웠대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랬죠. 아니, 저 90kg도 넘고 꾸미지도 않고, 살은 배꼽은 보이지도 않고, 옆으로, 바지 옆으로 살이 다 튀어나온 애를, 왜 좋다고 여자들이 그를 두고 싸우지? 어떻게 더몸 좋고 이쁜 몸 가진 남자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 몸을 가진 남자랑 쓰리섬을 하지?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영상 처음에 말했던 그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의 친구가 있댔잖아. 진짜 잘생기고 교양 있고 예의 있는 애. 얜 모쏠이래. 여자랑 있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또 대학 다니면서 저랑 친한 되게 잘생기고 착하고 교양 있는 형 있어. 그 형도 모쏠이야. 과에서 못 놀고. 그러니까 물론 제 기준일 뿐이에요. 저만의 기준이에요. 저만의 생각이고. 내 기준에 잘생기고 착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은 다 아싼 거야. 오히려 조금 잘생기진 않더라도 편하게 생긴, 포근하게 생긴, 친근하게 생긴 이런 사람들은 다 연애를 하던지 과에서 잘 나가던지 전 단연코 말하는데 제 친구 무리가 있어요. 옛날부터 알고 지낸 그 친구 무리 중 내가 제일 잘생겼어. 근데 내가 제일 왕따야. 내가 그 친구 무리는 제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제가 다 부르며 오고, 애초에 걔네들도 다딴 아이들인데, 딴반 아이들인데, 내가 다 연결연결해서 내가 친하게 만든 조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만 왕따고, 나만 친한 여자와 없어. 나 빼고 걔네들 다섯 명다 연애하고, 다 과에서 학생회 하면서 잘 놀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들은 엄청 착한 것 같아. 저가 옛날에는 못생기면 연애도 못한다, 못생기면 결혼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뭐 어떤 영향인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엄청 많이 꾸몄어요. 일부러 살 찌우고, 일부러 운동하고, 성형도 하고, 머리도 막 이색, 저색 염색하고, 기르고, 렌즈 끼고 그랬습니다. 잘생겨지기 위해서. 근데 현실을 보니까 잘생긴 애는 오히려 과에서 못 놀더라고. 진짜 포근하게 생긴 애들이 인싸가 돼. 잘생긴 애들은 인싸 절대 안 됐어. 근데 모르죠. 딴 대학교에서 막 연예인 할것 같이 엄청 잘생긴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적어도 제가 본 세상에서, 적어도 내 기준에선 못생겨야 인싸였습니다. 잘생긴 애들은 인싸 절대 안 됐어요. 딱두 종류였어. 진짜 냉정하게 두 종류였어요. 완전 초까부리상 아니면 완전 그 90kg 넘는 그런 곰상들. 이 사람들이 인싸되고 과에서 여자분들이랑 만나면서 놀고 그랬어. 잘생긴 사람들 오히려 소외되더라고. 어쩌면 이게 진짜 그냥 패배자의 멍청한 자기 위안일지도 몰라요. 근데 전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내 기준일 뿐입니다. 진짜 어떤 과학적인 것도 없는 나만의 헛소리지 사실은.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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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해서 진짜 진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생김새를 오히려 안 보는 거였어. 진짜 착한 사람들이었고, 내가 썩어 빠진 거였어. 내가 외모지상주의가 너무 심하게 썩어 빠진 놈이었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대학생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친구들, 내 지난 친구들을 다 봤어. 잘생기네? 없어. 내가 제일 잘생겼어. 뭐반 정도는 농담이에요. 내가 제일 잘생기고 내가 제일 이뻐. 근데 나뺀 진짜 가만히 있는 것만 봐도 패주고 싶게 생긴 못생긴 친구가 있어요. 얘네들은 무슨 누나랑 사귀고 그래. 누나랑 사귀고 꽈시시 두세 번씩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좀 거친 생각인데 제 생각엔 점점 중국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의 연애관이 점점 중국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1년에 두 번씩 가족이랑 동남아 해외여행을 되게 많이 갔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보잖아요. 중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여행, 리조트에 여행 온 중국인들을 보면 다막 8, 90대는 뚱뚱한 빡빡머리 남자들이야. 그 남자랑 같이 온 여친으로 보이는 여자들은 진짜 무슨 틱톡? 무슨 틱톡에 영상 올릴 것 같이 생긴 진짜 이쁘고 몸매 이쁜 여자분들이야. 그러니까 점점 지금 제가 본 세상의 연애관은 완전 이쁘고 잘 나가는 여친, 여자, 옆에 막 8, 90kg 정도 돼 보이는 포근한 곰상 남자. 이 조합이 진짜 많아지고 있어요.
진짜 많아지고 있었어. 진짜. 물론 딴 곳은 이 영상 보는 딴 분들의 세상은 안 그런 사람도 많겠죠. 그냥 엄청 잘생긴 남자가 무조건 연애 많이 하고 그런 세상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살아온 20몇 년의 세상에선 잘생긴 게 소용이 없었어. 오히려 조금 못생기더라도 포근하거나 조금 못생기더라도 접하기 쉽고 착하게 생긴 사람이 위너였어. 진짜 운동해서 막 근육 키우고 성형해서 잘생겨지고 염색하고 막 요즘 머리 따라 할 필요 없어. 90kg에 옆구리로 살다 튀어나온 남자애들이 쓰리섬하고 이런 세상이야. 진짜 잘생길 필요 없고 착할 필요 없고 꾸밀 필요 없어. 90kg 곰상 아니면 완전 촐싹이상, 완전 까부리상 아니면 다 낙타 배제되더라고. 이 젊은 세상에선. 진짜 헛소리죠. 진짜 헛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그냥 내가 본 세상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왜냐면 이런 얘기도 안 하면 저는 성대가 퇴화될지도 모르거든요. 말 나온 김에 휴가 나온 친구 얘기를 좀 해볼게요. 휴가 나와서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휴가 나온 친구가 휴가 나왔는데 여친도 봤지만 여친 본 다음 날에 딴 여친을 보러 KTX를 타고 타지를 간다는 거야. 딴 여자애를 보러. 그래서 미친놈이야? 왜 여친을 두고 딴 여자를 굳이 만나라고 하니까 친구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너 여친은 허락했어? 개싸워서 지금까지 연락 안 해. 그 남자애? 뿔테 안경에 빡빡머리에 100kg짜리 남자예요. 뭐 몸무게 키로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내 포인트는 이겁니다. 왜더 멋지고 더 좋고 더 착하고 그런 남자들이 있는데 왜막 80kg, 90kg, 100kg 되는 남자애가 딴 여자 만나러 KTX 타고 가는 거를 지켜보는 여친이 왜 어떻게 있는 거야? 게다가 군대에 있는 걸까지 기다리는데? 군대에 있는 남친 기다리면 뭐해? 그 남친은 휴가 나와서 딴 여자 보러 KTX 타고 가면서 여친이랑 싸우고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세계, 지금 연애 가치관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젊은 사람들, 지금 20대들의 연애관은 도대체 뭐야?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나는 왜 계속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있는 거야? 왜 오히려 자기를 꾸미지도 않고 뚱뚱한 몸 이끌면서 여친이랑 싸우고 갈아타고 딴 여친 만나러 가는 이런 남자들이 왜 인기가 많은 건지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사실.